안녕하세요. 레스터데이예요. 딸려. 아침 7시 반이라 눈이 띵띵 부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완전 좌절했어요. 점심 먹고 벤치에 누워서 잠시 쉬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수업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각각 하루 8시간씩이었고요. 총 필수 코스 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코스별로 끝나면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패스해야지만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영혼이 탈탈 털려 가출한 제 모습. 너무 추운 날은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요. 저만 피곤한 건 아닌가 봐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중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카레가 맛있네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의 시간은 빨리 간다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에겐 너무 벅찬 공부였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해서 저희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동안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라야를 데리고 어딜 나가질 못해서 제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차를 끌고 오니까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다리도 쭉 뻗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열공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타.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쉼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누워서도 계속 예상 문제를 풀면서 계속 현타가 오는데요.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이 알아 놓은 지 4일차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하고 시험을 꼭 붙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back. 예이! 오늘이 7일차고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팅! 지금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트래픽도 없고 시험을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험장에 도착했고요. 30분 전에 일찍 와서 사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미리 왔습니다. 시험은 12시 15분인데 지금 시간이 11시 26분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솔직히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 나름 안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는 게 더 슬픈 게 뭐 공부를 덜 했다거나 이러면 떨어진 다음에 더 하면 되지 이러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 안에서 제가 최대치의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뭘 더 어떻게 할지 솔직히 너무 난감하고요.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을 안다고 문제 풀 수 있거나 하는 식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면서 계속 이제 나중에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가서 빵집에서 알바나 해야겠다. 알바를 한 1년 넘게 한 3년 정도 하고 내 걸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절 달랬어요. 왜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한데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85문제를 200분 동안 푸는데 내셔널 시험만요. 실제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무슨 매지가이 책처럼 두 번째 이걸 천천히 보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똑같은데 뭐 상식적으로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뭔가 찍기보다는 조금 더 리즈너블한 이유의 어떤 그 정답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희한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개의 답을 이렇게 바꾸고 또 몇 개는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골랐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답들도 뭔가 그래 이거 아니면 뭐겠어 라는 식의 이제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마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두통이 심한 상태에서 바로 스테이트 이그잼으로 넘어가요. 텍사스 부동산 시험이 정말 악명 높대요. 어렵기로 아까랑 똑같은 신기한 경험을 또 했어요. 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장과 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고른 답이 당연히 이거겠지라는 확신이 들면서 제출을 했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결과를 프린트된 결과물을 받았는데 두 과목 다 패스가 써 있는 걸 보고 정말 거기 직원분 손을 붙들고 제가 펑펑 울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